3년 전서부터 한 80까지 쪘어요. 3년 전, 직장 생활과 스트레스로 인해 순식간에 몸무게가 두 배가량으로 증가한 겁니다. 너무 급격히 살이 찌셨네요. 아, 그럴 수도 있지. 이유가 어쨌든 간에. 무기력해졌어요, 진짜. 그때 당시 뭐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고 막 괜히 그냥 나가는 것도 싫고 집에만 있고 싶더라고요. 나가면은 살이 쪄가지고 맞는 옷도 없고 또 나가려면 또 이제 뭐 치장하고 꾸미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너무 싫더라고요. 뭐든지 다. 그녀를 덮친 불행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. 콜레스테롤까지 같이 이제 와서 온몸이 또 이제 붓기 시작하고요. 콜레스테롤 수치 이상과 고지혈증까지 진단받은 것. 고지혈증 진단을 받으셨네요. 지금은 이제 건강하고요. 완전 건강하고요. 그리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많이 다 거진 다 다운돼가지고 몸도 가뿐해지고 건강한 상태입니다. 그런 그녀가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, 이건 아까 길거리에서 열심히 모으던 달걀판? 아까 그 아, 그래. 달걀판인데? 엄청 많이 모으셨는데요? 그거 뭐 하지? 달걀판을 잔뜩 쌓아놓은 뒤 갑자기 양말을 벗습니다. 대체 뭘 하려는 걸까 했는데 그대로 달걀판 위에 올라가 걷기 시작하네요. 아, 발 마사지? 아, 너무 뾰족하지 않고 그러면서 그지? 달걀판이 볼록볼록 하잖아요. 여기 위에 올라가면 이제 지압도 되고 혈액순환도 돼가지고 제가 좀 몸이 안, 그때 뭐 예전에 몸이 안 좋아서 좀 많이 부었거든요. 근데 여기 올라가서 운동을 하면은 혈액순환도 좋아지고 힘든 운동 대신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서 이거 하고 있어요. TV를 보거나 영화를 즐기면서도 조깅과 지압을 한 번에 할수 있답니다. 가만 있어봐. 우리도 할수 있지. 왜? 우리가 계란판이 있나요? 아니, 공. 이런 것도 돼. 어떻게 하는 거야? 한번 아니, 해봐. 어떻게? 봐봐. 아이디어. 발 바닥에 놓고. 집에 이런 거다 있잖아.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. 나 하나만 줘. 대박 시원해. 진짜? 하나만 줘, 하나만 진짜 부드러우면서. 시원하다, 진짜. 실제로 우리가 마사지볼을 이용해서 이렇게 지압을 하기도 하는데 집에서 테니스볼이나 뭐 골프공 같은 거 약하게 우리가 압박만 너무 가하지 않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. 난 저거 참 좋을 것 같으네요. 그쵸? 이제부터 달걀판 버리지 말고 놔뒀다가 저 운동에 TV 보면서 해도 시원할 수 있겠어. 그냥 걷는 것보단 아무래도 지압 효과도 있고 발 마사지 효과도 있고 우리 부종 완화에도 있다는데 부종 요즘 좀 있으시다고 하셨잖아요. 그러니까 부종 실제로 때문에 저걸 해야 되겠어. 발바닥 아치까지 잘 자극을 해주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켜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고.